이걸 보면 그 이유를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맨 아래를 보면 구매자가 있고요. 그리고 마약을 운반하는 운반책인 드랍퍼, 중간 판매책과 판매총책, 그리고 이들을 모두 관리하는 국내 총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는 해외에서 마약을 대량으로 들여오는 마약 왕이 있죠. 자, 이 마약 조직들은요, 점조직으로 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계별로 수많은 조직원들이 마약 유통을 위해 움직이고 있지만 텔레그램 메신저로만 소통을 하기 때문에 서로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조직원 중에 한 명을 검거한다고 해도 맨 위에 있는 마약 왕까지 가려면 너무나 많은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가 보지도 못하고 수사가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포기할 순 없죠. 아래에서부터 끝까지 추적을 한다면은 이 맨 위에 있는 이 마약왕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마약왕 추적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마약 범죄가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공급이 없으면 마약을 구할 수가 없으면 마약을 투약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질 테니까요. 네. 그러니까 마약왕을 잡았다. 그러면 거대한 마약 조직 한 개를 일망타진한 거고 그러면 투약자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마약 조직의 마약 왕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요? 자, 지금부터 이 마약 조직의 가장 밑바닥부터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마약 조직의 말단인 드라퍼, 속칭 이 던지기 선수라 불리는 그들을 찾아봐야겠습니다. 드라퍼에겐 민첩성과 은밀성이 중요하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는 곳에 마약을 숨겨야 하니까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곳. 그렇지만 우리가 자주 다니는 우리 일상 속에 마약이 있었습니다. 네, 이 마약을 던진다라는 의미로 드라퍼라고 불리는 이 마약 운반책, 그러니까 마약 거래가 디지털화되면서 새로 생긴 어떤 아르바이트인 거죠. 네, 이게 사람의 눈을 띄지 않기 위해선 밤보다는 낮을 택하고 한적한 곳보다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 그 오히려 인파 속에 숨는 거죠. 그렇죠. 또 사람들 틈에 몸을 숨겨서 마약을 숨깁니다. 자, 얼마나 이게 전문화가 되었냐면 여기에 이제 전문화라는 말을 붙이는 것도 좀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CCTV의 사각지대를 찾아낸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마약 주문이 들어오기 전에 미리 일단 약을 소분해놓고 그리고 마약을 숨기고 그 장소에 사진을 찍은 다음에 주소와 함께 이 판매자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네. 마약 조직들이 드라파와 함께 어떤 과정으로 마약을 판매하는지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마약방에서 구매자와 판매자가 1대1로 채팅을 통해서 거래가 성사가 됩니다. 그럼 구매자가 비트코인이나 가상계좌에 돈을 입금해요. 그럼 마약이 있는 곳을 좌표로 받습니다. 이런 구조예요. 그러면 좌표를 받은 구매자는 해당 장소로 가서 마약을 가지고 오면 됩니다. 야, 너무나 손쉽네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30분 안에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 드라퍼를 보면 또 이들만의 특징이 보이죠. 유일하게 모습을 드러내고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게 꼬리 밟히기 딱 좋은 건데. 맞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직접 몸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검거율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